오늘 숫자들이 맞지 하나 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김포 고촌, 김포라 해서 먼 곳은 아니고요. 고촌은 행주대교가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름 좋다. 사장님 어떤 의지가 느껴진다. 이름 있어요. 조심. 돼지갈비 인부름. 돼지갈비. 수고하지 않은 양이에요. 그죠? 수고하지 않아. 남들 뭐. 괜찮겠죠? 여기 드셔도 돼요. 아, 쌈은 이제 가져오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우, 생선이 좋네. 자, 쌈도 가져왔습니다. 쌈. 짠. 오, 야채, 야채 구성. 오, 반찬. 이 반찬 구성. 오, 끝내준다. 생각보다 잘 나와. 오. 오, 이 정도면 뭐, 좋지 않습니까? 자, 나올게요. 마이크 한번 봅시다. 오, 계란찜까지. 이러면 가족들 외식을 끝내주겠다. 이 곰핍이요. 닭김치도 담았어. 장아찌도 담으신 거예요. 기념품은 이름을 안 가져가. 담았어. 집에 빠질 수 없나 이렇게 먹어봐. 아, 이것도 직접 핸드메이드인 것 같아. 핸드메이드. 은혜의 맛을 잘 살려. 그리고 그 유명한 식당 중에 많이 나오잖아. 꼼피아니나 뭐 청교와 거기는 설탕을 좀 넣으면 너무 달아. 저희 집은 본연의 맛. 아무 것 자체가 다르니까 굳이 딴 걸 넣는 거야. 그리고 흑자간 동네에. 색깔 내. 색깔 내. 피클도 수지들이야. 이거 마요네즈, 마사르나 브로콜리를 좀 휘겼는데, 오, 색감 좋다. 눈이 좋아. 색감 좋아. 불판, 일회용 불판. 또 비싼데. 깔끔한, 일회용. 우린 쓰고 버린다. 이 사장님이 개념이 있다니까. 이쪽 사장님, 내가 봤을 때, 요식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고, 투자도 많이 하시고, 이런 손맛찬 만들려면 참모를 구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식당의 참모. 근데 고용된 사람으로 핵심 멤버 찾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성패 그게 봤습니다. 본인이 할 줄 알아요. 아, 쌈 채소. 제가 쌈밥집 5년 했잖아요. 겨울에 쌈 채소 가격 몰라 사빠지 4만원 하는 그 상추 한 박스가 14만원 뛰어버립니다. 겨울에 돌아. 쌈채소 9,000원. 쌈밥집 3,000원.
유림치, 나박김치. 어, 잘 나왔어, 실력. 여기 참모가 보통 실력이야. 참모가 사장이 없나? 근래 다녀본 식당들? 식당들 중에 100% 손반찬에 실력 있는 데 거의 수준급. 안 되면 끝나, 귀엽다. 아, 이 집 와서 먹기 잘했다. 숯도 참수. 강원도 참수 쓰시네. 참수도 쓰입니다. 어우, 칼집 잘 넣었어. 완전 솔솔 풀었는데, 풀어? 칼집이? 오, 야. 나도 이거 칼집 못 넣는데. 칼집 넣는 게 어려워. 리얼 갈비. 목살을 한 거. 리얼. 돗돌묵은 내가 자, 가게에서 나온, 식당에서 나온 돗돌묵은 사람 먹는 편인데. 왜냐면 시골에서 돗돌묵, 돗돌 따서 직접 해주는 엄마 돗돌묵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가사 돗돌묵은 싫어. 근데 가끔 어느 식당들 가면은 진짜 돗돌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 산 밑에 있는 식당들? 그런 거는 뭐. 땡큐. 일단 먼저 가도 잡을 때 없다.
이놈 포장을 할게 아니라 반드시 먹고 가야 돼. 아, 반찬하고 그냥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면 이 맛에 한 50%밖에 못 느낄 거야. 반드시 먹고 갈 거야. 진짜 편하고 한적해서 내가 봤을 때 외식으로 나오셔도 충분히 아니. 사장님 우리 불 빼주세요. 불 없어도 돼. 불 빼주셔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 지금 이제 불 다 구웠기 때문에 불이 없었대거든. 아니 차갑지 않나? 아유 그때는 안 먹죠. 순식간이지 뭐. 차가울 틈이 없어. 우리 그렇게 고기 넣고 제사 지는 사람 아니구나. 그거 다 먹지 뭐. 별급 준수 좀 반짝반짝반짝한데 안쪽에 겁이 말고 안쪽에 이모들이 같이 그래도 너무 일찍이네. 이모 말이 맞네. 와 미치겠네.